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제나 힘이 빠진다. 세 평도 되지 않는 방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자취를 시작하며 짐을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둘 곳이 없고 발디딜 틈조차 없다.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있어야 하다니. 안 돼. 안 되겠다. 이사 가자. JJTV 구독 플리즈. 연희, 이게 2인분이지. 그래, 이거 두 개를 합쳐놨어야 2인분이. 먹겠습니다. 제발 탈출 좀 해주세요. 야, 형이 밥은 먹고 탈출을 하자. 탈출을 하려면 에너지가 꽤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 새 테이블 닦고 바로 고시원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후원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 탈출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씬을 전환을 하고. 자, 정말 이 좁은 고시원에서 정말 많은 추억도 있었고 많은 동영상도 만들었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또 구독해주셨고 재밌게 봐주셨고 정말 좀 정이 많이 들었던 공간인데요. 오늘부로 이 고시원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어치 복권입니다. 오늘 탈출한다. 오늘 고시원은 오늘부로 안녕이다. 내가 언제까지 고시원에서 살 줄 알았어? 제가 아까 올린 ASMR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컨텐츠비로 20만원을 따로 빼놓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시원은 안녕입니다. 죽었다. 이거 회차 새로워진 거예요. 아직 1등 안 나온 거.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이거 잘해야 돼요. 오래된 또 구독자분이 또 만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버더리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이거 잠깐만요. 오늘 5억 생길 거라서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해주신 것까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자, 라운드 1 당첨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아니요, 연금 복권보다 저는 오늘. 아이씨, 처음부터 1,000원이냐. 제가 복권 몇 번 해봤는데 1,000원짜리 무조건 되거든요. 거의 안 되면은 제가 바보예요 이거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 일단 1,000원 됐습니다. 1,000원이 어딥니까? 예? 본전은 건진 거예요 지금. 예? 갑시다. 다른 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알아.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안 됐죠 다. 자, 이게 당첨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긋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요,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얘랑 똑같죠. 그리고 옆에 1,000원이죠. 얘랑 똑같고 1,000원. 그럼 1,000원이 당첨인 겁니다. 밑에 5억원 이건 돼도 않는 거예요. 돼도 않는 거. 7 나오고 옆에 편지 나왔죠.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도 이거 어딥니까? 처음 복권 긁었는데 처음 거부터 이거 당첨이야. 자, 당첨된 거는 옆에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10만 원어치 다 긁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보면은 5억이잖아요, 당첨금이. 1등 5억 보이시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5억까지는 솔직히 안 돼요. 이거 확률이 너무 낮고 그 밑에 거 2천짜리 한 두 개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케이, 갑시다. 자, 이거 다 긁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12시 안에 다 긁어야 되니까 빨리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운드 1. 라운드 1. 자, 케이크. 케이크 하나 더 나오죠.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는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밑에 게 5억 원이잖아. 어, 그래. 요게 될 거거든요, 요거. 싹. 왕관. 옆에 왕관이 딱 나오면은 5억 원 딱 타가지고, 5억 원 타면은 내가 전세로 집, 아이씨. 괜찮아요, 얘들아.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오케이, 다음 거. 요 무슨 그림이냐? 이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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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2억 원, 5억, 야, 2천만 원, 5억 원, 10만 원. 그리고, 지금 5천 원 아니면 1천 원이다. 아, 이것도 된 거 같은데? 됐지. 된 거 같은 게 아니고 된 거죠. 클라스 봐라. 확률 쩔고요. 자, 1000원짜리 두 개 벌써 됐습니다. 일단 본전은 건졌어. 이거 오늘 괜찮아요. 이건 되는 날인 거야. 얘들아, 오늘 이거는 되는 날인 거야. 이사?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오늘 됐다, 이건. 이건 되는 날이다. 나 오늘 되는 날이다. 두 개 긁었는데 두 개가 당첨이 됐어. 손해를 안 봤어요. 오케이? 어, 잠깐만. 오버 더 리버님 만 원 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복권에 집중하느라고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씨, 야, 인생 별거 있냐? 이러다가 한 방 딱 맞으면은 이사 가는 거지. 그냥 넓은 집 딱 사가지고 그냥, 씨. 조용히 안 해도 되고 소리 막 지르면서 방송하고,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처음 거 뭐, 얼마짜리야? 5억이 날아갔네요. 왕관. 아, 얘도 안 됐어. 10만원짜리 안 됐고, 2천만원? 5천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5천원은 안 돼. 오케이, 5천원 안 돼.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2천만원 될 거니까. 2천만원 되면은 그냥 한 보증금 한 1천만원 딱 걸고 이사 싹 가가지고 나머지 이사 가는데 노 옵션, 옵션 없는 거, 풀옵션 아닌 거 그냥 빈방으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한 1천만원으로 뭐 TV 사고 컴퓨터 사고 사고 싶은 거 싹 사가지고 딱 들어가서 한 뭐 월세 한 뭐 4,50 정도 주고 살면 되죠. 오케이, 갑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만 돼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고. 오케이, 다시 갑시다.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 대신에 기대도 하면 안 돼. 아, 기대. 아무튼 가겠습니다. 2천만 원. 20만 원. 5억 원. 아, 5천 원. 5억 원. 왔다, 이거다. 요거는 된다. 여러분, 이건 되는 겁니다. 얼마 되냐면요. 일단 10만원 안 돼요. 10만원 안 돼.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요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리고 5천원도 아닙니다. 그치. 내 지금 예언이 지금 다 들어맞고 있어. 대박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5억원도 솔직히 될 수가 없어요. 얼마가 되느냐? 바로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아까 얘기한 대로 딱 보증금 1000만원짜리 딱 해서 갑시다. 이제 좀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랑 똑같은 거 나오면 2000 되는 거잖아, 지금. 된다니까, 이건? 자, 봐봐. 야, 이렇게 대각으로 딱 긁었는데 지금 그림이 없어. 왜냐면은 얘가 대각으로 이렇게 휘어있거든. 그래갖고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얘 똑같은 게 딱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씨. 야. 봐봐, 여기 옆에를 싹 긁어. 아, 씨. 옆에 그림이 왜 나오지? 아. 맥주가 나와.
10만 원이면은 100장이야. 100장 다 긁으면은 어? 안 되겠냐? 된다니까. 확률이 야, 1등 당첨 확률 500만 분의 1. 이거 100장 갖고 왔으니까 이거 당첨 확률 이거 뒤에 공 두 개 빼면은 5만 분의 야, 태어날 땐 몇 억 분의 1도 뚫고 태어났어. 괜찮아. 자, 당첨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2천. 10만원. 1000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1000원만. 1000원짜리다. 이건 빼박이다. 1000원이다. 그래. 지금 3000원이에요. 5000원 긁었는데 3000원 된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계속해서 갑시다. 갑시다. 자. 골드박. 요거. 금괴. 보이시죠? 금괴. 금괴 옆에는 편지. 아씨. 다이아몬드 옆에는 딱 다이아몬드가 딱 다이아몬드에 맥주. 맥주를 다이아몬드에 넣어 먹냐 너는. 씨. 잠깐. 왕관 옆에 왕관 옆에 케이크. 조합이 이상한데 너네. 어. 잠깐. 돈 따발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 야, 그는 결국 고시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반도 안 긁었습니다. 반에 반도 안 긁었고 반에 반에 반도 안 긁었어요. 잘 봐라. 간다 오늘. 오늘 고시원 끝났다. 오늘 고시원 끝날 각입니다 이거. 이게 좀 긴장을 하면서 천천히 긁어야 되나봐. 어? 봐봐. 야 내가 한 마리 맞지? 어? 긴장하고 천천히 싹 긁으니까 되잖아. 간다. 오늘 이사 간다. 자, 다른 거 당첨금 볼게요. 자, 5억원 뭐 5억원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2천만원 아까 내 목표가 2천이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10만원. 10만원 뭐 에휴, 아깝긴 하지만 버려야죠. 왜냐면 2천이 될 거니까. 아이씨. 이것도 하늘이 내려준 그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거야 이거는. 어? 일부러 나중에 당첨되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하늘도 방송을 알아. 그래서 재밌게 딱 쫄 때는 안 돼.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이렇게 상심 딱 했을 때 그때 딱 2천만 원 정도 딱 돼주고 이사 딱 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지금 조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이. 딱. 어, 요번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왕관이 나왔습니다. 왕관이 나온다는 건 제가 지금부터 2천만원짜리 왕관을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죄송합니다. 이거 더러웠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에 싹 긁어보라고? 오케이. 빨리 긁어볼게요. 한 번에 싹 긁어볼게요. 자, 이거... 아... 1000원이 있어. 이거는 1000원 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요거는 1000원 된 거예요. 그 다른 거 안 돼. 왜냐면 1000원이 이미 됐으니까. 자, 요거는 그냥 본전치기로 일단 갖고 있읍시다. 야, 지금 10만원어치 복권을 사왔어요. 10만원 벌려면은 나 시급 만원 10시간 동안 배달해야 돼. 오후 4시에 출근해갖고 새벽 2시까지 풀타임으로 주말에나 벌 수 있는 돈이 1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10만원 이상 안 나오면은 아니야, 나와. 2천 정도 나온다니까. 오케이, 갑시다. 그 2천만 원. 요거를 제가 오늘 노리는 거기 때문에 금괴가 딱 옆에서 딱 끝에부터 딱 요렇게 쪼면서 긁어주면은 금괴가 안 나왔어도 금괴로 바뀐다고. 자, 8개 한 번에 스피드하게 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요거 뭐야. 꽃 옆에는 꽃 꽃이 안 나오고 왕관이 나왔지만 밑에는 편지가 두 개가 아, 뭐야.
선물 됐다. 와 진짜 1,000원짜리 인생이다 진짜. 이거 다 긁으면은 하나 나온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야 됐잖아. 왔잖아. 느낌 왔잖아. 야 다른 거 당첨금 해봐. 야 10만원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어? 2,000 필요 없죠. 어? 얘라 씨. 와. 차 키가 어디 있어서 차 키로 긁어. 오토바이 키로 긁읍시다. 치킨집 배달해서 내가 돈 얼마를 벌었는데 갑시다. 오토바이 키 갑니다. 나옵니다. 됩니다. 오토바이 키 내 거 이거 시동 잘 걸리거든요. 시동 싹 걸고 갑시다. 싹 해서 시동은 잘 걸. 아씨. 금괴 그래. 이게 딱 금괴가 좋은 그림이야. 옆에가 금. 야 오토바이 키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빨리 긁어서 그래. 천천히 긁어야 나가. 천천히 긁어. 천천히 긁어야 나와. 천천히 긁으면 왕관이 하나가 뚜악 하고 그냥. 야 봤어? 야 얘들아 봤어? 천천히 긁으니까 되잖아. 이게 세게 긁어서 그랬어. 세게 긁어서. 빨리 긁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천천히 긁으니까 나오잖아 이렇게. 자 2,000만 원. 2,000만 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안 괜찮습니다. 10만.. 아씨 이것도 1,000원이네. 확률은 어차피 똑같아요. 뭘로 긁나. 1,000원짜리 된 거 돈으로 바.. 그럼 당연히 돈으로 바꿔야지. 이걸 또 복권 사서 또 긁으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안 됐고요. 맥주 두 잔 딱 마시자. 딱 복주머니 딱 차고 두 개를 딱 찍어. 야, 밑에 거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복주머니가 나에게 2,000만 원을 갖다 줄 거니까. 자, 위에 거 10만 원. 그래, 이 10만 원짜리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숫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자, 그리고 밑에 5억 원. 5억 원 안 돼도 돼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건 1등이 아니고 2등이야. 2,000이야. 오케이. 자, 그 밑에 거. 아씨, 또 1,000원이냐 이거. 아 인간적으로 5,000원이라도 되라 좀. 지금 벌써 한 2만 원이 날아간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2시간을. 보통 1시간에 배달 한 많이 뺄 때는 한 5-6개 이상 빼는데 그 중에 옥탑방 한 2개 3개 껴있으면은 땀 삘삘 흘리면서. 괜찮아. 2시간 뭐 일을 뭐 내 젊은데 아직 힘도 있고. 어? 2시간 괜찮아. 2만 원 뭐 그 정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요게 되려고 그동안 안 됐던 거야. 오케이 갑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5,000원 갑니다. 5,000원. 5,000. 욕심을 조금만 버립시다. 2,000 말고 그 일단 10만 원 갑시다. 10만 원. 나는 오늘. 아 잠깐 10만 원으로 고시원 탈출 못하니까 2,000. 다시 2,000 그냥. 됐다. 얘들아 왔다. 또 1,000원. 아씨. 1,000원짜리 중간에 5,000원이라도 한번 껴주던가 아니면 10만 원짜리라도 한번 딱 사주던가. 이렇게 안 내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복권 안 산단 말이에요. 제가 안 되면. 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복권 지금 시청자 1,200명 있어요. 1,200명이 다 복권 사러 간다고요. 그래서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 다른 거
이거 또 1,000원 각이냐? 1,000원 있네. 자, 다음 거 갑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죠. 한 70장 정도 긁었을 때 큰 거 하나 나온다고. 2,000짜리 70장입니다. 아직 어떤 거든지 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희락을 딱 그때 딱 사람이 즐거워지고 희열을 딱 느끼면서 여태까지 한 그 보람들이 복권도 한 70-80장 정도는 긁어줘야 한 장쯤 딱 하면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 빛이 쫙 떨어지면서 우와 딱 이상한 소리가 막 귀에서 들리면서 그러면서 딱 당첨이 큰 돈이 2,000 정도 딱 되는 거. 난 그 그림 보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힘 빠지지 맙시다. 아직까진 큰 금액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10만원 안 됐고 5억 안 됐고 아 이것도 1,000원이네. 아, 후원 붙이지 않았어요. 또시 형 감사합니다. 또시 형 맞죠? 또시 형 감사합니다. 5,000원 당첨. 이거 아마 이거 제세공과금 한 30% 뛸 거예요. 잠깐 2,000 되면은 2, 3, 6, 600 뛰어가니까 얼마야? 그러면은 1,400, 1,300 몇십 남겠네. 그럼 1,300이면은 아, 2,000 돼도 조금 힘들잖아. 2,000 되면은 그냥 1,000만 원의 풀옵션 집으로 이사 가는 걸로 딱 합시다. 솔직히 5억은 이거는 솔직히 확률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5억까지는 보면 안 되는 거고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지. 야 무슨 이게 천 원짜리 이거예요? 천 원짜리 사가지고 5억을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2,000만 봅시다. 5억 되면 시청자들한테 만 원씩 쏘라고요? 지금 1,500명 시청. 아휴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시청자들한테 만 원씩 쏘면 얼마야? 1,500만 원. 오케이. 자 5억 되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채팅창 제가 싹 다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써서라도 채팅창에 계신 분들 다 해가지고 만 원씩 싹 송금 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싹 해갖고. 오케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긁을 때마다 당첨이 다 되면은 재미도 없고요. 네. 그 복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 100장 정도는 긁어야 한 장 되는 거지. 야, 지금 시청자 1,522명. 난 딱 1,522만 원만 난 딱 여기 있는 1,522명한테만 만 원씩 쏠 거예요.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딱 이 사람들만입니다. 딱 이 사람들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 여태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고생 더 하겠습니다. 봐봐, 조금만 고생 더 하니까 또 금괴 나왔죠?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알바를 하러 가야 돼요. 알바 오늘 한 2시간 해요. 오늘 한 2만원 벌어요. 오늘 열심히 뛰어도 얘네는 일단 날아간 거예요. 일단 못 메꿔요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2,000 딱 터지는 거야. 솔직히 2,000 되면요 저 혼자 다 먹을게요 그냥. 예, 여러분 안 드리고 저 혼자 다 가질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세공과금 떼고 못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냥 보증금 하나 정도 딱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00장 중에 8장. 이 마지막, 요게 엑기스예요. 요게 엑기스고 뭐든지 마지막에 다 잘 돼요. 네? 여러분 그 평창올림픽 보셨죠? 네,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불순한 마음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천 원이 나올 거라는 생각 절대로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는 되면 무조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내가 10만 원어치 복권을 긁었는데 지금 아직 본전까지는 안 됐어요. 본전 필요 없죠. 왜냐면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딱 긁어보니까 안 됐어. 내가 얘를 왜 남겨놓는지 알아요? 얘가 2천만 원짜리라 남겨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긁어볼 필요도 없이 2000이야. 이거는 대박이야. 이건 2000이야. 자, 위에 봅시다. 위에 10만원. 자, 10만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돈입니다.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돈이에요. 복권을 딱 1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10만원만 딱 찾는다? 본전치기만 딱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거면 내가 복권을 왜 샀어? 자, 그 밑에 거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 5억 원.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 5억이 되면은 아까 말대로 여러분들한테 돈도 좀 드리고 뭐 기부도 하고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하지만 5억까지는 솔직히 힘들어요. 예. 어떻게 이거 안 돼. 그리고 그 밑에 거. 아씨. 야, 방금 거 케이크 됐다고? 잠깐만, 어떤 게 케이크 됐어? 내가 됐는데 놓친 거 있어요? 됐는데 놓친 게 있다고? 오리오 케이크 됐어. 아까? 아까 됐는데 내가 버렸다고?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이씨. 밥팅이 아니야. 내가 복권 당첨이 된 걸 버렸다고? 어디? 지나갔어요? 맨 밑에?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여러분이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했던 복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당첨을 해서 제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당첨되면은 깔끔하게 지금 2200분 정도 보시고 계신데 2200분에게 균등하게 이제 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제대로 해서. 네, 0.5원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당첨됐어요. 이만큼이나. 아 이거 이거 야 밑에 채팅 이거 내가 왜 이거 왜 띄워놨냐. 이거 후원하지 마세요. 한 시간 21, 22, 23, 24장 됐어요. 그 중에 두 개가 5,000원짜리고 22장 22,000원, 거기다 32,000원, 68,000원. 저 그냥 이거 돈으로 바꿔서 착실하게 열심히 그냥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스파클링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누구에게나 공짜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김경태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복권을 긁은 이유는요, 안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네, 되지도 않을 공짜 행복, 공짜 행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행운은 사람들에게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 뭔 개소리야?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는 게 답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동영상 많이 만들어서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짓은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시 헛된 망상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었다. 말도 되지 않는 확률의 행운. 그 행운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믿고 싶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집은 이 종이장으로 만든 집에 불과하겠지만 언젠가는 나의 큰 꿈을 이뤄내고 큰 집을 사게 될 것이다.